강릉 등명해변 철로역 방어 울타리 설치 민원이 권익위의 조정 아래 경관 펜스 설치로 합의됐습니다. 강릉의 한 농협마트에서 4년 전 육류 재고 물량이 많아 횡령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담당 업무자와 전 조합장은 수요 예측을 잘못해 남은 물량을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원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. 국립공원 태백산에 수십 년 된 쓰레기들이 땅에 묻힌 채 발견돼 성숙한 탐방 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